곽정식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 기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 기판은 실리콘과 유기 소재 대신 유리 소재를 사용해 반도체 기판의 성능이 크게 개선됐는데요. 표면이 매끄러워서 칩 결합이 용이하고 전력 소모가 적어 데이터 처리 속도도 향상됩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이번 주 국내 최대 기판 전시회에 참여해 관련 기술력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유리 기판의 주도권 싸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어제 조금 유리기판 쪽에서의 반응이 나왔어요.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유리기판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박정식 파트너님, 유리기판 오늘도 좀 시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강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일정 부분 조정을 좀 살짝 받은 다음에 재차 상승력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관련 이슈가 최근 이제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시작하려고 이제 파일럿 라인 구축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그 연성 회로 기판이 이제 좀 한참 인기를 끌었을 때처럼 한 올해부터 한 내년 정도까지 이제 유리 기판 관련 종목들도 좀 대시세를 좀 줄 수 있는 여력이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 이제 인천 이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 PCB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서 일단 삼성전기가 대면적 기판에서 발생하는 휨 특성과 그리고 신호 손실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유리 기판을 현재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리 기판 관련 종목들이 현재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LG 이노텍도 유리 기판 관련 부스를 이제 처음 마련을 해서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두 대기업이 참여를 한 상황으로서 네. 이 유리 기판 관련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 소재 이제 이것을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유리 기판에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인 글래스 관통 전극을 뚫고 이 금속층을 형성하는 메탈라이징 공정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 FNS 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FNS 전자. 네. 세계 최초로 반도체 기판을 SKC 자회사 앱솔릭스 미국 공장에 처음으로 이제 납품을 한 기업인데요. 이때 이제 출하된 제품의 그 유리가 이 독일 쇼트라는 회사의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 쇼트가 일단 한 발 앞서서 나가는 모습인데 쇼트 말고도 미국의 이제 코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FNS 전자와 제품 성능 테스트 중에 현재 놓여져 있고요. 또 일본에는 아사히 글래스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다이니 프린팅 프린팅과 그 독일 이제 LPKF를 통해서 이 글래스 관통 전극을 형성시키고 샘플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리 기판 소재를 좀 먼저 선점하려는 그런 노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유리 기판 소재 및 장비 양산이 이제 서서히 시작된 어떤 소식이 현재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반도체 등 초정밀 산업용 케미컬 전문 업체인 YC캠이 이 유리기판용 포토레지스트를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국내에서 국내 고객사의 평가를 통과해서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될 것이라고 현재 이제 공시를 한 상황인데요. 유리기판용 박리액과 그리고 현상액도 현재 개발해서 공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사인 필옵틱스도 있는데 네네. 이 독일 특수유리 전문 업체 쇼트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TGV 레이저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장비가 유리 기판의 전극을 만들기 위해서 미세한 구멍 홀을 뚫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 기판 관련 장비 또는 소재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리 기판 관련 종목 어제 오랜만에 시세가 분출을 했어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쯤이었죠. 뭐 5, 6월 이때 한번 또 계속해서 유리기판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한참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보고 종목 하나 골라볼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중소형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분출됐던 하루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기업들도 유리기판 개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중소형 관련 기업들, 소재와 장비 관련 기업들의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낙수 효과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YC캠과 필옵틱스가 있겠습니다. YC캠과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21%가량 급등세를 보여줬고, 필옵틱스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가 확인됐는데, 두 기업 모두 다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강한 매기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선택은요, 필옵틱스에 대해서는 차익 매도에 나섰고, YC캠 연일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강한 매수가 시현됐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제 12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1%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지금 유리기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는 오히려 1.9%가량 하락했고요. 대형주단은 어제만 보게 된다면 시세 자체가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외국인의 선택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삼성전기를 향해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지만 LG이노텍을 향해서는 한 달 동안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유리기판 섹터 내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주들이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반등이 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저도 뉴스플로우를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뉴스플로우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때 한참 5, 6월에 좋은 시세를 분출할 때 앞으로 이제 소재를 개발해서 뭐 공급을 할 거다, 아니면 장비를 이제 수주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한두 달, 몇 달이 지나니까 실제로 좀 실현이 되더라고요.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신뢰가 생기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이제 장비 회사 필옵틱스. 네. 왜냐하면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제 인쇄로기판 장비를 원래 그쵸. 이제 네. 원래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전기차용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가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네. 이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 장비의 매출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좋네요. 네. 네. 그래서 향후 충분히 이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네. 또 최근 3년간 외형적 확대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지난 2021년만 하더라도 자산 총계가 2,77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지난 2023년 기말 기준으로 보면 4,500억 대까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 매출과 영업이 캐파가 향후 좀 증대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또 네.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번에 이제 그 레이저 글라스 관통 전극 장비의 계약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거 말고도 이 글라스 기판을 절단하는 식각 장비도 이미 이제 개발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네. 또 다이렉트 이미징 노광기도 현재 개발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수주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보시면은 양도지 양 패턴을 만들었어요. 네. 바닥권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패턴에서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려면 어디에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마지막 캔들에. 그래서 지금 어제 캔들, 양도지 양의 어제 캔들의 강력한 거래량이 현재 지금 붙은 상황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려면은 구주 신고가를 동반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구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는 조금 미진한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나타나려면 22,000원 정도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 연달아 상승력이 나오기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으면 대략 한 18,300원에서 17,200원 정도 사이에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요. 네.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22,000원을 넘어서는 시세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리기판 주 중에 어제 또 시세 거래량 많이 실리면서 필옵틱스가 한번 올라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추가 질문 드리면 어제 뭐 중소형주 작은 종목들은 유리기판 쪽이 잘 갔는데 LG이노텍 삼성전기는 금 쪽이 같아요. 도저히 올라가질 않습니다. 요 종목들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제 LG이노텍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 이슈로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연구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 이슈로 가장 먼저 움직일 그러니까요.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리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의 지수, 코스피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좀 움직여줘야 같이 이제 캐파를 시가총액을 늘리면서 주가가 상승력이 나타나는데 시장이 회복돼요. 그렇죠.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까지 좀 시장에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적도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9월에 FOMC가 이제 마무리가 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나타날 경우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반기 또는 이제 내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길게 보고. 좀 길게 보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삼성전기 대형주 LG 이노텍도 한번 봤는데 삼성전기는 지금 많이 눌렸어요. 뭐 네.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개선될 때 한번 삼성전기의 반등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곽유정 파트너님 유리기판 쪽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왠지 중소형주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서 네. 대형주 가져왔는데요.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LG 이노텍이나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좀 눌려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리기판 사업에서 또 특히나 내년 빠르면 이제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지금 앞두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KC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SKC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 단에 있어서 소재나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 2차 전지 쪽은 사업 부문이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2022년도부터 당기 순이익 좀 적자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 캐즘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적자가 지금 이렇게 2년 정도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게 97년도에 이 코스피 상장한 이후로 26년 만이라고 아이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C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규모 계속해서 투자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계속 6조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반도체, 2차 전지, 친환경 소재 쪽 지금 사업 부문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향후 이제 3년 뒤인 2027년도 경에는 매출을 11조까지는 좀 달성하겠다. 그런 이제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면 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기대주로 봤었던 배터리용 동방 사업이 사실 두 지금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좀 적자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신용 등급 전망이 이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약간 좀 불명예스럽게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성과가 좀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해 인수 완료했었던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투자사인 ISC 매출이 수익성에 좀 보탬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비메모리 양산 수요가 좀 늘게 되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판매가 좀 잘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건 이제 유리기판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세계 그 1위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이 글라스 기판, 그러니까 유리기판 합작사 앱솔릭스를 지금 설립하고 진행 중에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내년 1분기 중에 이제 빠르면 상업 생산을 위해서 현재 고객사 인증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지금 반도체 그 유리기판 양산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돌입을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중이면은 테스트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이 유리기판을 만들 수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 준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 이제 5월 달에 SKC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그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네. 주가가 이제 5, 6월 달에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를 좀 분출하는 모습이 나와주기도 했었거든요. 반도체 칩 제조사를 제외하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중에서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첫 사례였고요. 이렇게 1,000억 원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 투자금의 한 25%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미국 쪽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데에는 아무래도 세계 최초로 이렇게 유리 기판을 또 생산한다라는 그런 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쟁사는 지금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잖아요. 이 삼성전기와 LG 이노텍보다 더 빠르게 1년 먼저 양산하는 만큼 유리 기판 쪽으로는 사실상 대장주를 SKC로 보시면서 가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거래일 다시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SKC 유리기판 관련주로 대장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C 어쨌든 뭐 최근에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면 또 재무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좀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개선 기대감 여기에다가 오늘 또 어제 유리기판 쪽에 이슈도 부각받았으니까 반등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에 SKC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